장관님은 정부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네, 저는 대한민국 산업과 통상과 그리고 자원 에너지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누굴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죠. 그럼 대통령께서 시키면 국민들 편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 편에 서야 됩니까?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 편에서 일을. 함께. 혹시나 대통령과 국민의 그런 견해 차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통령과 함께 그 국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국민의 편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함께. 편에서. 혹시나 대통령하고 국민과 이해관계가 다를 때. 그렇게 이해관계로 양자로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를 수가 함께 같이 국민. 다를 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국민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1대 49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은 뭐 선의에서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거죠. 아니요, 대통령이 선의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 대다수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많게 국민들이 대통령이 뜻하고 다르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가 우리 장관님 꼭 상임위에서 발언.